대한민국 네. 최악의 황색 언론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위키트리의 목표였어요. 저희 회사를 황색 언론이라고 모욕하지 마십시오. 황색 언론입니다. 황색 언론이라고 모욕하지 마십시오. 황색 언론이라는 말도 모든 언론사가요. 들으세요. 트래픽 경쟁을 들으세요. 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아시죠, 부장님? 네? 가로세로 연구소 아시죠? 모르는데요. 가로세로 연구소 모르세요? 네. 네. 자료 제출 관련돼서 짧게 의사진행 발언 30초만 하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립할 때의 자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창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오늘 이제 오전에 의원들한테 배포하신 자료인데요. 주주 변동 현황을 제출하셨어요. 2019년부터. 네. 여기에 그 국세청 신고 주주 명부라는 것을 기반으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립 당시의 주주 명단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제출하실 수 있는 거고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땡땡땡 쳐서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시 위키트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 중심의 언론사로 개편해서 대한민국 최악의 황색 언론, 가짜뉴스 언론으로 성장하게 만든 장본인이 김행 부회장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위키트리에서 재직했던 분의 제보인데요. 김행 부회장이 사내 게시판에 직접 남긴 공지사항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부서별 2020년 계획 받고 있다. 목표, 매출이나 트래픽, 분명하게 제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구체적이고 농밀하게. 임원들이 꿈꾸는 위키트리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는 저와의 면담을 거쳐. 도대체 어떤 언론사의 목표가 매출과 트래픽입니까? 공정하고 정확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보도를 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언론사와 언론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요, 넘겨주세요. 네. 이 화면은요, 보도국장이 회사 직원들한테 남긴 공지예요. 인사이트를 따라잡는 것, 아까 네, 4년 연속으로 언중이 시정명령 받았던 곳이고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죠. 여기를 따라잡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미디어 기업을 IT 미디어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조직 개편, R&D 투자와 더불어 재교육 등 계획 종합적인 내용은 오는 송년 모임 때 부회장님께서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내년 인사이트를 추월하기 위해 트래픽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그거는 전 언론이 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황색 언론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위키트리의 목표였어요. 저희 회사를 황색 언론이라고 모욕하지 마십시오. 황색 언론입니다. 황색 언론이라고 모욕하지 마십시오. 황색 언론이라는 말도 모든 언론사가요. 들으세요. 트래픽 경쟁을 들으세요. 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아시죠, 부장님? 네? 가로세로 연구소 아시죠? 모르는데요. 가로세로 연구소 모르세요? 네. 김행 후보자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가짜뉴스 유포하는 대표적인 채널입니다. 온갖 연예인들의 찌라시, 악성 루머 퍼뜨리고 정치인들 발언 짜깁기해서 악의적인 자료를 만들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위키트리와 가세연의 협력 보도 관련돼서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는데요. 김행 부회장께서 직접 편집국장한테 지시를 해서 가로세로 연구소 라이브 시간 맞춰서 시청하고 기사 쓰라.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런데 모르신다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제가 언제 그랬죠? 편집국장은 각 기자들한테 가로세로 연구소 라이브 내용을 기사로 양산해 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회장께서 주의 깊게 쓰라고 한 보도들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인지 특정할 수도 있는데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거짓말하러 나오신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전현직 직원들 다 색출하고 숨기고 그러실 수 없거든요. 2023년 대한민국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색 언론의 기획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적합합니까? 저희 황색 언론이라는데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사가 모든 본인이 언론사가 트래픽 경쟁을 합니다. 트래픽 경쟁을 의원님께서 좋아하는 아까 오전에 보여드린 그런 기사 써가면서 트래픽 경쟁하는 그런 기사도 그런 있었던 것은 제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점은 다른 언론인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도 의원님께서 좋아하시는 언론사에서 단독이라는 절대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추한 모습 보이시기 전에 지금 의원님 지금 언론사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 붙여서 얼마나 많은 기사가 어그로를 끌고 계신지 알고 있지. 아니 말을 어떻게 남이 키운 회사를 황색 언론 이런 식으로 모욕합니까? 그 얘기는요. 전체를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언론사 전체를 그렇게 폄하합니까? 부끄러운 기사 일부 있었던 거 인정한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게 의원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가 트래픽 경쟁을 합니다.